안녕하십니까. 예수관입니다. 자, 전에 제가 이 유가 영상을 만들려고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 놨던 이 유가 장치입니다. 근데, 요번에 이제 네가이티비 그 동생이 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이 유가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비싸봤자 뭐 5,500원, 6,500원 이 정도 되는 수준인데, 저희 입장에서도 여기에 돈을 좀 들여서 정말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은 있어요. 근데 현실상 보면은 정말 그렇게 완벽한 유가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이 야외에서 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 사무실에 와서 지금 그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보려고 그래요. 그럼 보면은 여기만 실링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여기하고. 근데 이 밑에는 안 되어 있겠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이 유가 자체가 플라스틱에 이 스텐을 씌운 거라 당연히 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파트에 보면은 좀 배수구 쪽에 이 공기 흐름이 굉장히 강한 집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집은 당연히 여기 있는 물이 금방 증발하게 돼요. 그런 집은 방법이 없어요. 결국은 여기 실리콘 덮개나 이런 걸로 씌워놓는 수밖에 없는데, 오픈되어 있으면 바람이 강하게 불기 때문에 당연히 물이 빨리 증발해서 냄새가 올라올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느끼는 그 틈새 그런 냄새는 어느 제품이든 다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으로 된 거기 때문에 완벽하게 여기서 잡아주지는 않는다고 봐요. 근데 오늘 제가 한번 그 실험을 다시 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부속을 제가 이렇게 끼고요. 여기는 부속 이 자체를 다시 끼겠습니다. 끼고 이렇게 돌려줄게요. 자, 이 제품은 금강 유가입니다. 금강 회사의 제품이고요. 자, 오늘 실험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물을 넣기 전에 제가 연기를 한번 뿜어볼게요. 이쪽만 보이세요? 나오네. 잘 나오긴 나와. 눈으로는 잘 보이는데 영상으로는 잘 나온다. 자, 이렇게 연기가 나옵니다. 그죠? 다시 이제 제가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워볼게요. 자, 물이라는 거는 이쪽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틈새도 물기가 원래 있어요. 그래서 실험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생각해서 물을 채워줘야 되고. 자, 물이 들어갔죠? 자, 이제 제가 연기를 한번 불어 놓을게요. 안 보입니다, 육안으로는. 자, 보시면 연기 나오니? 안 나옵니다. 살짝 나오나? 나와? 안 나오는 것 예, 같은데?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안 나옵니다, 지금 지금. 제가 연기를 이 안에 넣고요. 물 뽀글뽀글할 정도로 지금 집어넣었거든요. 지금 연기 안 나와? 네. 연기 안 나와? 한번더 해보시죠, 한번 더. 다시. 자, 다시 넣습니다. 나와?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예. 자, 지금 연기가 안 나오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예, 제가 봐도 지금 연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뭐제 말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제가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뚜껑을 열었습니다. 풀어보십시오. 남은 거. 나오잖아, 지금. 연기 나오잖아. 여긴 잘안 잡히면 핸드폰으로, 영상으로는.
남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니 지금 여기 있는 게 나와야지. 아니 그러니까 나오고 있잖아 지금 여기 보이잖아. 아 보여 살짝 보임 네, 보인다 올라옵니다 지금. 브래시를 켜면 보이냐? 지금 켰는데 나오지? 어 예, 예 지금 보였어 보여 예, 예, 보입니다. 또 안 보여. 올라오는 게 살짝 보이긴 보입니다. 여기 있는 거를 남아 있는 것만 불어보십시오. 예. 예. 예, 좋아 좋아. 올라오고 있어? 예, 다 나옵니다. 예. 이 공기가 흐름이 없으니까 막 가만히 멈춰 있나 보네. 그렇지. 예.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금강 효과는 지금 제가 주변에 물을 같이 붓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테스트를 했어요. 지금 이때 이제 오픈되니까 이제 연기가 나오는데 제가 물을 주변에 다시 붓고 다시 연기를 부어볼게요. 자. 안 나옵니다. 자, 이 틈새나 이 주변으로 지금 연기가 안 나오는 게 보이셔요. 저희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네, 진짜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아예 눈에 안 보여요, 육안에. 네, 지금 육안으로도 전혀 안 보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세게 여기서 한번 불어볼게요. 지금 제가 연기를 불어넣었고 제가 일부러 바깥으로 공기를 확 세게 불어볼게요. 나온다. 나오지? 네, 그 부를 때 조금씩 올라옵니다 같이. 어? 조금씩 나옵니다 불면은. 아 미세하게 나오지? 네. 자, 여기서 실험이란 기준이 이 상황마다 다 다르고 이 유가의 종류마다 달라요. 근데 이 금강유가는 저희가 오랫동안 써왔는데 이게 다른 제품에서 우수해서 제가 이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근데 실험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영상을 처음에 유튜브 시작하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근데 당연히 사람마다 생각하는 차이가 있는데 제가 왜 유가를 이런 일반 유가를 제가 권하냐면 다른 제품도 다 제가 경험을 했고 다 많이 봐왔어요 하자를. 근데 모든 제품들은 이 기본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차피 모든 제품은 완벽한 제품은 없다 그것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가격이 5,500원 6,500원 밖에 안 되는 저렴한 가격에 많은 걸 이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냄새 방지 트랩을 많이 쓰시는데 그 냄새 방지 트랩도 완벽한 제품이 아니라는 거 그걸 꼭 아셔야 돼요. 왜? 처음에는 당연히 그 제품의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엔 그 제품들도 나중 되면 찌꺼기에 걸리고 변형이 되고 고장이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제품들보다는 이런 기본적인 제품을 잘 관리만 하시면 얼마든지 사용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제가 영상 찍었고요. 저는 뭐 이런 회사에다가 뭐 제가 뭐 받은 거 하나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모든 일이든 모든 제품이든 간에 그게 오랫동안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의 어느 정도의 자신이 있으니까 물건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제품들 제가 예전에 어렸을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나오던 그런 제품들이고 정말 아직까지도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험은 제가 전에 만들었던 그 상황에서 다시 재구현한 거고요. 분명히 저는 이제 여기다가 담배 연기를 불어서 분명히 뺐는데 담배 연기가 잘 새어나지 않는 것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여기서 당연히 배 안에서 바람을 밀어내면은 이 물이라는 건 증발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도 100%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대부분 그런 부분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냄새를 담는 그런 업체를 부르고 또 그런 걸 설치하고 하지만 결국엔 그 제품들도 그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다 후회를 하셔요. 다 처음에는 괜찮고 뭐 냄새 탐지기 뭐 되고 실험을 하셨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이렇게 공개는 하셨지만 결국 그분들도 쓰면서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걸 알고 다시 이런 유가로 교체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누가 좋다 뭐가 좋다 이게 아니라 어차피 선택은 여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고 관리는 사시는 분이 관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정답이다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말 그대로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까지 해결할 수 있으면 당연히 그거는 좋은 거죠. 그런 제품이 나오길 저도 기대합니다. 가격이 얼마가 됐든 간에 제품의 품질을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5,500원, 6,500원이 아닌 정말 만원, 2만원이라도 그런 제품을 잡을 수 있다면 진짜 3만원, 5만원, 10만원까지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가를 만드는 이런 회사들은 그런 부분들 더 참고하시고 더 업그레이드해서 좋은 제품을 만드셨으면 하는 그 바람으로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자, 이상이었습니다. 자, 라이터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는 거 보이시죠? 소리 들리시나요?